음식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 지난주에 조금 특별한 곳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음식과 관련된 특별한 곳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정말 음식과 관련된 수없는 곳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네. 다녀온 곳이야말로 음식과 과학이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식과 과학의 만남이라 힌트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맛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조리법을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인데요. 긴 말 필요 없이 우선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맛 연구라고 했는데 좀 약간 회의실 같은 느낌이 들고요. 거기가 네. 우리 맛을 연구하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네. 국내 한 업체가 운영하는 우리맛 연구소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흔하게 쓰는 식재료죠. 감자와 네. 양파의 맛과 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네. 직접 먹어도 보고 향도 맡아보고 하고 계시는데 생양파와 감자의 맛과 향을 분석한다고요? 제 생각엔 별 차이 없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제 이런 작업을 관능검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전문적으로 훈련된 검사관들이 식재료의 맛과 향을 분석해서 수치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향미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익혀놓고요. 그리고 분석 대상이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네. 그 식재료가 기준이 되는 맛과 얼마나 다른지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소믈리에도 약간 비슷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의 식재료를 놓고 한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각각 맛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균적인 수치를 도출해서 객관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파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네. 뭐 적색 양파의 경우 알싸한 맛이 뭐 5점 만점 가운데 몇 점인지 뭐 달콤한 맛은 기준이 됐던 그 향미에 비해서 얼마나 더 달콤한지 등을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맛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람마다 미각이 좀 다르고 약간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문적인 훈련으로 이렇게 객관화시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맛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요리하면 이 맛을 가장 최대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조리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네. 다양한 조리법을 이제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네. 들면 달콤한 맛이 좀 많이 나는 양파의 경우 이거를 볶아서 그 맛을 살릴지 아니면 쪄낼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결과물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토의를 맛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면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조리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요리하는 모습도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토의를 해서 만들어낸 조리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방 같은 곳에 왔네요. 네, 네 양파를 아까 먹어본 양파를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양파를 볶아서 조리를 했을 때 원하는 맛을 살릴 수 있다라는 네.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요리를 하고 있겠죠. 뭐 요리 네. 양파뿐만 아니라 감자도 익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 그런 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네. 이제 맛을 본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요리 실력도 다 좋아야겠네요. 셰프들이 계세요. 방금 저 스포이드 같은 걸 봤어요. 이런 장비는 대학생 때 실험실에서나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ml라도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양념을 하기 위해서 저런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평소 한식에선 잘 쓰지 않는 네.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비커랑 삼각 플라스크도 보이고요. 네. 네, 정말 일반적인 한식 주방과는 좀 다른 약간 과학실 같은 면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한식을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식재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한식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때 네. 양념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소개하기 사실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 아니면 할머니들이 하실 때 뭐 고추장 적당히, 간장 조금 이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조금 이걸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끼리 먹을 때는 좋지만 참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는 손맛이라고는 하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계량화 작업도 거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식 요소 요소를 저희가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요소 요소가 갖고 있는 결과들을 잘 모아서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먹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쉽고 건강하게 맛있게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동시에 한식의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리마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개발된 조리법이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조리법은 일반에 무료로 공개되기도 하고요. 실제 이 전문 레스토랑에 제공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화면을 봤을 때 계량 도구뿐만 아니라 주방 가전 제품들도 좀 최신형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네, 실제로 관심이 많아서. 네, 실제로 우리만 연구를 하는데 가전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맛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최신 가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꼭 그래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두 업체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맛을 연구하는 업체가 가전 업체에게 일종의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건데요. 가전 업체가 이제 새로운 가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리법을 해낼 수 있는 가전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네, 이런 맛을 내려면 이런 조리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가전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맛을 연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의 어떤 새로운 개발의 아이디어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된 가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좀 튀김을 먹고 싶은데 건강하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름 없이 이제 튀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기도 했죠. 네, 맞아요. 에어프라이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기름 없이 튀길 수 있을까 신기했는데 이게 바로 건강한 조리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비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는 네, 봤어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스테이크 만들 때 쓴다고 듣긴 했거든요. 보통 이제 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 네, 수비드는 이제 밀폐된 비닐봉지 안에 식재료를 넣고 저온에서 좀 미지근한 물 속에서 오랫동안 은근하게 익히는 방법인데요.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재료도 굉장히 촉촉하게 독특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조리법으로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랑스 요리 이제 이런 서양식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독특한 식감, 독특한 맛, 그리고 건강한 맛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비드 기기도 최근 들어서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또 건강 이슈와 관련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외에도 뭐 건조기라든지 아니면 중탕기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맛에 따라서 어떤 가전 제품도 기술도 바뀌는 거고. 그럼 이 연구에서 이 식재료의 어떤 정확한 이해와 분석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맛 연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순히 맛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맛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뭐 그거 자체로 뭐 그거의 효능, 뭐 그게 특징을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지금 현대인들이 원하는 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전자제품, 가전 이런 업체들에서도 이런 걸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놔서 또 새로운 경제적인 이 이걸 창출해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맛을 어떻게 수치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수치화한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여러 방면에 좀 활용됐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한식에 활용이 많이 돼서 세계화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